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어디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강산면 백일이라는 데인데 해발이 한 630에서 한 1000 정도 됩니다. 아, 지금 이 자리가 그 해발 600곳 이상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한 630 정도. 630이야. 네네. 그러면 지금 여기 밭 작물을 어떤 걸 재배하겠어? 예정지를 만들어 놨지. 여기는 예, 무를 6월 15일경에 파종한다,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 저 우리가 기비를 지금 사용했는가요? 예, 네, 그래서 지금 SM팜 완효성 비료를 70평에 한 포 정도. 네. 원회용 복비 13-1을 한 포. 한 포, 예. 네. 그러면 지금 이 시량을 보면, 지금, 30, 수분이 38.5에다가 이게 0.78, 네. 온도 22도 9분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 비료량에서, 대표님하고도 좀 전에 이야기를 많이 대화를 했는데, 질소량이 그 완효성을, 뭡니까? 원회용 복비에 그 질소량이 몇 프로죠? 13%요? 13%라면 우리가 필요 없는 인산을 늘려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21-1포보다도 비료량이 적어요. 예. 그러면 13-1포에다가 그 다음에 약 그 40% 정도 더 연다 해도 30, 40% 연다 해도 그 1포 반 안 되게 들어있으면 그 합해도 13에다가 4를 합하면 결국에는 17 정도밖에 예. 질소함량이 안 돼요. 예. 그럼 21-복합비료 한 포보다도 질소함량이 적어요. 네, 적어요. 예, 그래서, 또, 그리고 SM팜에 있는 그 비료는, 이게 3개월이거든요. 지속기간이. 예, 예. 네. 그러면 약 그 한 포가 약 0.2에서 0.3 정도의, 비료가 녹아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포하고 조금 더 되니까, 0.3 정도는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밭이기 때문에 이게 100에 100에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비에서 비료량을 바꾸면, 약 한 5,000원 정도, 100평당, 5,000원 정도 양을 반포를 줄이면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정지로서는 무밭 예정지로서는 이 시량은 여름에 한 1.5까지는 무방하거든요. 1.5. 1.5니까 지금 0.8인데 이게 질소분이 낮다는 거죠. 그러면 질소분을 늘리면 이제 초기 생육은 빠른데 판매 시기에 많이 자랐을 때 그 시장 가격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건 있는데 또 우리가 추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한 1년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생육이 좋으면 추비량을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추비는 우리가 요소를 쓰는가요? 아니면 복합을 쓰는가요? NK. NK 쓰죠. 예, 예. NK 쓰면 가리 양이 많으면 아마 여름 더위에 잘못하면 무가 썩는 현상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가리가 과할 때. 예. 더위를 못 견뎌요. 예, 과리 양이 많으면, 과리 성분 양이 많으면 더위를 못 견뎌요. 그래서 황금알농법에서는 후기 비대 시기에 과리 함량을 과다하게 안 늘려요. 뿌리에서 과리 함량을 과다하게 늘리면 열과 현상이나 다른 걸 동반해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연면시비로서 과리를 첨가해서 엽색을 바꾸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러면 복합비료에서 우리가 여기 원회용 복합비료에서도 가리가 있었고 SM팜에서도 가리가 있었고 그럼 가리가 우리가 또 퇴비도 간간히 쓰긴 하잖아요. 퇴비에서도 염기가 있거든요. 그럼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비에서 가리가 질소 18%에 가리 한 명이 몇 프로 형제죠. 그러면 질소량이 많다는 거죠. 질소량이 적고 가리양이 많아요. 네, 그러면 초기에 추비할 때는 첫 추비할 때는 NK를 꼭 굳이 쓴다면 하시더라도 후반기 두 번째 할 때는 후반기에 추비할 때는
차라리 요소만 써라.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관행농법으로는 그게 아직 와닿지 않아가지고 농 위험 오히려 후반기에는 예. 요소를 주면은 이렇게 무름덩이라든가 좀 약해질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직 엄두를 못 내봤어요. 그 지금 우리가 그 여름 배추를 했을 때 그 결국은 꿀통 되는 것들은 하엽이 노화된 거죠. 네. 질소 부족이죠. 네. 그러니까 가리가 가다되면 과실소에서 열과 현상이 가리 가다예요. 아, 그래. 예, 그래서 질소와 가리 가다가 일어나는 일이 열과 현상이거든요. 무도 결국엔 무도 이렇게 터지거나 그렇죠. 하는 게 가리 가다다. 예, 그렇죠. 그 초기 연매시비에서 어릴 때 종방향기를 키워놓으면 그 후반기에 안 터지는데 결국엔 저 종방향기를 못 키워서 종이 잘라서 후반기에 터지는데 터지는 현상은 우리가 그 가리 함량 때문에 터져요. 그리고 무가 또 크다가 내려앉는 것도 있죠. 예, 무릎병 많이 오죠. 예, 그것도 역시 그 가리 가다에서 오는 걸로 판단하면 됩니다. 저희들은 계속 지금까지 인식이 질소질이 과다했을 때 그런 무릎병이나 이렇게 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칼슘제를 많이 썼잖아요. 많이 썼죠. 예. 근데 그 칼슘 속에 또 가리 또 있거든요. 우리 칼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칼슘 자체에 또 가리도 있고 다 들어있거든요. 그 병 자체를 자세히 보면. 그럼 가리가 과다된 거예요. 칼슘을 가지고 잎을 딱딱하게 만들고 생육을 으깨시킨 거죠. 단단하게 장애를 준 거죠. 황금화 농구에서는 칼슘량을 그 좀 줄이죠. 줄이고 단제로 쓰지 않고 골드그린 위에 골드칼라 이래 거기 사용하면서 설탕을 써서 여름 더위를 이겨버리죠. 그 잎은 부드럽고 두껍게 최상이죠. 부드럽고 두껍게. 그러면 요게 이제 파종해서 발화돼 올라왔을 때 네. 언제부터 한 일주일 아니요 덩이만 나오면 줘야죠. 덩 나올 때부터 예. 네. 이게 우리가 그 파종했을 때 그 잘록병 같은 건 잘 안 오는 거예요? 잘록병은 거의 없어요. 아 쿨러를 계속 돌린다는 거죠? 뭐 이렇게 날씨 기상상 따라서 가물면 또 돌려야 되고. 예, 그래서 잘록병 와가지고 실패 보는 건 거의 없다는 거죠? 예, 거의 예, 그게 여름에 제가 그 한 10년 또 더 전에 그 창원에서 7월 3일에 그 물을 2,400평씩 성공했거든요. 네. 다 살려요. 거긴 엄청 뜨겁잖아요, 창원은. 네. 그런데도 살리내거든요. 그거는 무 심고 그 위에다가 톱밥으로 덮어버려요. 그리고 지온을 낮춰버리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도도 선선하고 다 좋았는데 장이 일어나는 거는 잎 두께와 그 가리 가다 풀을 때는 하나도 장애가 없어요. 마지막에 무 끝날 무렵에 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건 가리 가다예요. 그 장이 일어나는 거는 그렇게 보면 아마 제일 적합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뭐 칼슘제다 뭐다 해가 뭐 엄청 쓰죠. 많이 쓰죠. 황금화 농구에서 그거 다들 쓰지 마라 그러거든요. 원가 자재가 불필요한 걸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옷이 쓸 이유는 없고 그냥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예. 계속 쓰게 되고 반응이 됐죠. 그게. 예, 그래서 탄수화물 농도를 높여버리면 추위 더위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올 때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 일주일 장마진다 그러면 뭘 뿌리고 있냐? 칼슘을 뿌리고 있죠. 그렇죠. 네. 황금화 농구에서는 칼슘을 뿌리는 게 아니고 설탕을 뿌리고 있어요. 탄수화물 농도를 높이고 잎을 두텁게 만들어버리죠. 네. 부드럽고 두텁게. 그럼 무 이제 발화돼서 떡잎 상태에 있을 때는 설탕량을 얼마큼? 그때는 한 그 물 500에 1.5kg. 60g. 예. 네. 물 20리터 60g. 그거는 그 뭐 그걸 갖다가 120g 뭐 세 배를 쓴다고 해서 나빠지는 건 없습니다. 온도에 그 견디는 힘이 더 강해질 뿐이지. 단단하고. 그래서 그 많이 쓰면 그 잎이 조금 웃자람이 없어지고 그 단단해져요. 그럼 저기 지금 그 그린 이해에서 칼라 이래. 칼라 이래.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네, 로테이션을 돌리 쓰는데 거기 이제 설탕 양이 이제 몇 킬로 쓸 거냐.
그냥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혹한이 없다면 1.5km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혹한이 있고 장마가 지고 이런 장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잎을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 500에 그 3kg, 많게는 5kg까지도 써야 된다는 거죠. 여름에 우리가 이 배추나 무 재배 기간 중에 뭐 한 일주일 동안 비가 계속 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서 우리는 한 번 물 500에 그 농약을 해서 가면 많이 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설탕 한 뭐 3kg에서 5kg로 대체하면 비용이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몇천 원이면 되니까. 예, 그걸로서 다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골드 그린하고 골드 칼라가 예. 그 성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린은 칼슘이 없고 성장용. 예. 골드 칼라에는 칼슘이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별도로 영양제나 이런 건 쥐지 않아도 되고 그 두 가지만 쥐. 예, 그 두 가지에다 설탕을 혼입하죠. 설탕만 넣으면 되고. 예, 그 설탕만 쓰면 절대적인 배합이죠. 그럼 우리가 여름에 재배하면 뭐 그 무라든지 배추 같은 경우에 잎 뒤에 그 흰가루도 약간씩 붙을 때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뭐 약을 또 뿌리잖아요. 네. 설탕 농도에서 아예 생기질 않아요. 물 500에 설탕 3kg만 아예 발생을 안 한다는 거죠. 잎이 두텁고 단단한 거는 흰가루 자체가 기생을 못해요. 그건 기생 곰팡이거든요. 그래서 흰가루를 잡으려면 뭐 그냥 한 방에 오이밭에 흰가루 왔다 잡으려면 물 500에 설탕 5kg 엮고 살포해버리면 뭐 금방 죽어버려요. 그 황금알농법에서는 흰가루병을 뭐 특별히 약을 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자재 중에서 많이 쓰는 그런 그 일반 농자재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뭐 물 500에 한 통 우리가 방제 작업할 때 뭐 충제, 균제도 좀 최고 저렴한 거 뭐 그 정도면 그 병이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뭐 설탕 뭐 한 3kg 하면 뭐 한 2천 몇백 원에 그다음 골드 그린 한 만 원 정도 그 정도 비용이면 우리가 그 물 500에 살포하는데 약 한 4만 원대 미만. 아, 그러면 엄청 전략되죠. 예, 최고 많이 들어가 그것도 4만 원대예요. 그것보다 더 전략해야 돼요. 약 한 3만 원대 내외 들어가야 돼요. 물 500 한 통 여름에 무밭이나 배추밭에 살포할 시기에 그 정도 비용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매년 그 뭐 이렇게 저렇게 쓰면 최소한 물 500 한 통에 뭐 5만 원 이상 비용이 들죠? 예, 훨씬 많이 들어요. 훨씬 예. 예, 그거는 조금 더 전략하는 방법이 충분하게 있다는 거죠. 잎만 두텁고 단단하면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설탕하고 골드 그린하고 쓰면 잎이 두텁고 단단하기 때문에 질병 자체가 그 안 생겨요. 자기 면역력이 엄청 강해져요. 하여튼 그 부분은 꼭 활용해서 그 우리가 그걸 줄일 수 있는 영농비를 줄이고 그리고 이시 체크를 해볼 때 무는 그 0.7 이하 0.5대를 잡아야만이 그 무가 썩는 게 없어요. 그 작년에 그 데이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괜찮은데 무가 커버렸을 때 예, 그게 이제 가리 함량이 거기 뒷받침되기 때문에 0.5대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중반기 이후부터 우리가 우리 그 소주병 이상 가면 예, 예. 소주병 이상 예, 예. 예, 그때는 0.5대를 잡아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했던 게 그 질소량이 적다는 거죠. 예. NK 비료는 그 반 정도가 가리잖아요. 예. 예,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가 그 중반기까지는 한 놈도 썩는 게 없죠. 그렇죠. 예, 그거는 몸통에 비해 가지고 가리 함량하고 그 밸런스가 맞아서 그런 거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몸통에 비해가 엽수와 엽잎 양과 잎 두께 그 후에 이제 자전 비로 인해 가지고 태풍이다 뭐 이런 게 비가 많이 올 때 이제 장이 일어나죠. 그렇죠. 예, 공기보다도 비가 많이 와서 장이 일어나는 게 더 많죠. 예, 그렇기도 하고 워낙 또 온도가 높을 경우에 예. 예, 또 약해가 좀 많이 일어나고 생력이 부진하죠. 예, 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황금알농법 아주 쉽게 풀어버리죠.
그럼 이렇게 우리 그 앞 적용하면 농비도 절약되고 최상품이 나온다는 거죠. 올해 박사장님하고 여분과 인연이 돼서 멋있게 한번 농사 한번 잘 지어봐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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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